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정치교체를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정치교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의 재구성 그리고 한국 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정말 내려놓고 정말 한 사람의 민주당원으로서 한 사람의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근본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무더워집니다. 코로나 이제 끝나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만나는데요. 주변 분들 마음으로 따뜻하게 함께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그런 따뜻한 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